둘, 자, 좀 빨리 돌리세요. 쭉,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지금 공이 제 쪽으로 와요. 이거는 내 스윙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힘이 좀 더 세다는 얘기예요. 가마 올라오는 것보다 앞으로 미는 스윙이 세다. 자, 다시. 그렇지. 더 열었다가 쭉. 그렇지.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오른발이 하는 역할은 내가 공을 저 방향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놔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탁구공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탁구공을 살려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스윙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윙이 저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게 되면 커트가 좀만 세게 오면 걸려요. 굴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느낌으로.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왼발이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살짝. 그래서 살짝만 놓고 감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죠? 커트공도 결국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지금 제가 드라이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촉촉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죠? 얘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 이게 딱딱하다는 건 공을 이렇게 감는 느낌보다 이렇게 닿는 느낌이 세단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회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오케이. 몸이 넘어와서 쭉. 오케이. 다시. 네.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팔만 돌려서 그래요. 다리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왼발 자꾸 힘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슥. 그죠. 제가 앞에 레슨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리를 그냥 타닥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 미리 힘을 주면 안 돼요. 위에서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야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렇지. 오케이. 다리가 떠 있을 때 힘주면 안 되고. 그렇지. 이해되셨죠? 근데 나는 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요. 그죠? 그냥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냥 쓱 내려가세요. 자, 그렇지. 자, 하나, 둘, 오케이. 스윙 방향. 그렇지. 자, 그죠? 잘 생각해보면 다리도 힘을 주는 타이밍이 있죠. 그러니까 힘을 주셔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자, 이게 느낌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위에 있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더 부드럽게 쑥 눌러야죠.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탑스핀이 걸리면서 스윙도 부드럽게 넘어가죠. 자, 다시. 그렇지. 잘했어요, 또. 자, 근데 움직이실 때 다리가 뻣뻣하면.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어깨 더 편안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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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그게 뭔가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소리로 표현하면 타닥 타닥 이렇게 했는데 나는 쿵퉁 쿵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그치? 그게 아니라 타닥. 그치. 샤삭. 그치. 사삭. 그치.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치. 그죠? 그러니까 소리, 제가 지금 소리로 냈지만 몸으로 그 감각으로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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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때 다리에 힘을 주는 거가 맞지만 다리도 힘을 주는 타이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사삭. 오케이. 사삭. 그치. 좀 더 사삭. 그치. 자, 또 힘 빼세요. 또 힘 빼. 그치. 사삭. 그치.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져간다. 그러니까 뭔가 쌓여. 계속 쌓여요. 그죠? 이제 그거를 그 풀어내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사삭. 그치. 그치. 사삭. 둘. 하나, 둘. 또 사삭. 그치. 그치. 그죠?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발전했는데, 그죠? 아직도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 넘어가면 딱딱해. 그죠? 그거를 자꾸 감각을 키우란 말이야. 자, 이번엔 돌아서서.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자. 그치. 자, 지금 넣어봐. 이렇게 돌아설 때, 터닥 이게 아니라. 그치. 더 힘 빼고. 터닥. 그렇게 돼야 돼. 아셨죠? 자, 하나, 하나. 그치. 지금 넣어봐.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공보다 늦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안 들어가도 괜찮아. 공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또. 자, 움직일 때 한번 누르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가세요. 그렇지. 이게 눌렀다 가지 말고 그냥 싹 빠지세요. 자, 따닥. 그렇지. 따닥. 자, 하나, 둘. 오케이. 또 준비. 따닥. 그렇지. 지금은 제가 힘을 빼는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게임할 때는 이 시간이 없잖아. 그럼 내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궁, 탁, 이렇게, 꾹, 꾹,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타닥, 타닥, 슥, 삭, 슥, 삭. 어? 자. 그렇지.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다시 또, 더, 게임 빼고. 그죠? 항상 세 번째에 걸려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러면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첫 번째는 되게 가볍게 잘 들어가요. 그렇지. 또 힘 빼고, 자. 그렇지. 또. 자. 딱. 지금 무거웠어요, 지금. 지금 막 쿵쿵. 그러니까 저는 공을 거의 비슷한 힘으로 주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 다리를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공이 그냥 무거워지잖아요. 자, 이쪽은,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은 그래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여기도. 그렇지.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싹 그냥 미끄러지듯이. 자,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드라이브를 걸 때 이 다리에 힘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다리에 힘을, 자, 움직이는 표현하면 미리 힘 주고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죠? 바닥을 스치면서 가고. 그죠? 바닥을 스치면서 가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둔탁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꾸 공이 맞는 순간에 밀게 돼요. 자, 세 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도 먹혔죠? 자, 착. 그렇지. 더. 터닥. 그렇지. 그렇지. 딱.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보면, 정리를 해주면 움직일 때 다리를 들면서 힘을 많이 줘요. 그죠? 그렇지.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다리. 자. 그렇지.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지금처럼. 알았죠? 다리를 옮기면서 미리 힘을 주지 않는.